지혜야, 지유는 혹시 엄마한테 바라는 점 있어? 엄마한테 응. 엄마 이렇게 해주세요. 엄마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거. 화 잘 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엄마 화 안 냈으면 좋겠어? 네. 혹시 더 있어 또? 네. 만약에 화를 내게 되면 화를 내야 되는 건지 안 내도 되는 건지 먼저 생각하고 내려줘. 아, 그거 정말. 아, 이 상황에서 엄마가 지금 화를 내야 될지 영원이다. 화를 내도 내지 않아도 되는지 엄마 그 생각을 좀 해볼게. 네. 그리고 또 뭐 있어? 훌륭한 엄마도 지우도 대단해요. 최고 최고. 다시 태어나면 엄마는 엄마, 지우는 다시 엄마 아들, 선재도 다시 엄마 아들 이렇게 태어날 거야? 네, 그러면 그렇게 태어날 거야. 엄마 근데 그때 저희가 태어날 거예요. 엄마 근데 그때 저희 기억이 잃어버리면 잃어버려도 괜찮아. 어차피 엄마 아들. 엄마 근데 시치 내리면 돼. 엄마 근데 말고 있어요. 해봐. 근데 엄마는 돌로 된다고 저는 나무로 된다고 엄마는 다이아몬드 엄마 옆에 있는 다이아몬드 엄마는 못생긴 돌 속에 아무도 없는 곳에 못생긴 돌로 태어나고 싶은데 아 엄마 아니야 근데 엄마 다음 생은 다시 지우 엄마 선재 엄마로 태어나야겠다 엄마 근데 말고 그러면 저가 땅 될게요. 지우가 땅이 된다고? 엄마, 그러면 엄마 그 위에 돌이 돼? 어머나 세상에. 그러면 엄마가 그 위에 예쁜 엄마. 아우야. 아빠는 나무 되고. 아빠는 나무 되고. 예, 아빠는 사과 나무 되고. 선재는 너무 시적이네요. 멋지다. 야,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눈물 날 것 같아. 좀 더 부지런해져야 되지 않을까? 좀 애들도 좀 잘 챙기고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우리가 먼저 제안을 해서 놀이를 하고 하니까 저녁에 행복하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전에. 왜? 그러니까 안 힘들었어? 안 힘들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먼저 놀자 그러고 뭐 하자 그러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멋있어. 정말. 이거는 박수가 나와요. 네. 진짜? 예? 애들이 어찌나 말을 예쁘게 하는지 야. 내가 땅으로 태어났다니 엄마는 꽃으로 태어나라고 얘기를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같이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맞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이들에게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가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말을 진짜 예쁘게 해요. 네. 네. 저런 시간은 많이 늘리고 아까 그러니까. 우리 영상으로 보여주셨던 그 놀이 그 표정 네. 거기에서 표정. 아이들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맞습니다. 아버님도 예.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놀이에 참여하실까요? 네. 지우는 아마도 본인이 아는 것 같아요. 자기도 한 짧게는 집중을 잘하는 아이라는 걸 아는데 그걸로 인해서 계속 비난받는 상황이 본인도 이렇게 좀 스스로가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이도 어쩔 수 없다는 거 그걸 알자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래야지 아이도 자기를 스스로 탓하거나 무능한 아이라고 느껴지게 만들지 않아요, 스스로가. 굉장히 괜찮은 아이인데 뭔가 우리가 이제 제가 많이 비유를 드는 게 그 기계가 다 부품은 좋은 부품이야. 그런데 거기가 기름이 잘 안 칠해져 있어. 기름 뭔가 이렇게 윤활유가 없어. 그 자체의 부품은 굉장히 훌륭한 부품인데 닦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기름으로. 기름칠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돌아가요. 아이의 부품은 완벽해요. 그냥 기름칠을 좀 해주는 거예요. 그 기름칠을 해주는 역할이 어른이 도와야 되고 치료적 개입 같은 건데 아이가 자기가 능력이 없는 아이고 자기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가 될까 봐 이제 좀. 그렇군요. 그래도 마지막 영상에서는 정말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저희도 정다라 감동을 좀 받았는데 어떠세요? 좀 마지막으로 정말 궁금한 점 아직까지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렇게 지우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 게 없었잖아요. 늘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판단하고 그다음에 신랑이랑 뭐 얘기하는 게 단데 내가 말을 할 때 조금만이라도 그냥 마음을 그냥 다 알아줬었으면 내가 알아주는 척하면서 결론을 내릴 게 아니라
그냥 온전히 마음을 알아줬더라면 과연 우리 지우는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라는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것 같아요. 너무 대화를 잘하시는데 정말 딱 하나 아쉬웠던 게 그거였는데 그거를 지금 딱 얘기하신 거예요. 진짜 블럭 하나가 딱 부족했는데 그거를 쏙 끊으셨어요. 너무 훌륭하세요. 네. 네. 아버님도 끝으로 혹시 뭐 궁금증이나 아니면 하시는 말씀 있으시면 예. 저는 이제 와이프를 전적으로 따라서 네. 많이 도와서 같이 자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정말 사랑이 가득한 집안이기에 예, 우리가 또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켜봐주신 우리 각부모단 여러분도 응원의 박수 또 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다섯 식구 더 행복하세요. 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EBS 부모 여러분의 이야기와 함께 48번의 이야기를 함께 해왔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진짜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저 자신도 돌아보고 위로도 받고 조금씩 조금씩 부모로서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또 질문이 떠오릅니다. 네. 저도 옆에서 실은 좋은 이야기 듣고 또 들을 때마다 반성하게 되고 아 그러지 말아야지. 나도 집에 가서 실천해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 갓부모단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들은 수많은 이야기 중에 정말 기억에 남는 이야기 마음에 와서 딱 박혔던 그 한마디는 뭐였는지 궁금해집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우리가 좋은 방송으로 좀 복귀하자는 의미에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네. 좀 갓부모단으로 참여하시면서 아 이 얘기는 정말 기억에 남는다 하는 거 있으면 조금 들려주세요. 우리 권희연 어머님이 먼저 해주실까요? 가장 먼저 손을 네. 들어주셨어요. 네. 아마 방송 초반 제가 이제 갓부모단 참여하고 초반에 들었던 얘기 같은데 사교성하고 사회성은 다르다라는 말이 사실 굉장히 저한테는 많은 걸 변화시킨 말이 되어서 네.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었던 차라서 그 말을 듣고서는 제 고민이 완전히 정말 이렇게 물 녹듯이 사라진 얘기가 돼서 너무 감사한 말이었고 그냥 제 아이가 뭔가 잘못했다라는 생각보다는 아 그냥 아이들이 다 다르구나. 그래서 뭔가 내 아이를 조금 더 살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여서 그 말이 제일 네, 감사 기억에 남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아, 사교성과 사회성은 다르다. 그러니까 방금 그 사회성이 사교성과 다르다는 얘기가 장유선 어머니 편에서 나왔던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두 번째. 네. 뭐 저도 굉장히 그걸로 모든 게 해결됐던. 해결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 솔루션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여러 편 중에 저 혼나라 나왔어라는 편이 있었어요. 박재환 소장님께서 그 엄마한테 아이하고 대화할 때 나라고 지칭하지 말고 엄마라고 지칭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엄마라고 지칭하는 그 모든 단어가 다 모든 거를 노력하게 만들고 기다리게 만든다고 생각되어져서 아주 인상 깊은 문장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분, 우리 왕유정 어머니. 어떤 거 기억나세요? 저도 이제 8회에서 저 혼나라 나왔어요 편에서 엄마가 아이한테 과도하게 화를 내니까 청근아 교수님이 그때 아이가 얼어 있잖아요. 그 감정으로부터 도망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좀 화가 나셨었어요, 교수님. 그 얘기가 왜 이렇게 특별하게 기억에 남으셨을까요? 네. 재난 상황에서 활성화되어야 할 그 뇌 영역이 엄마와의 관계에서 늘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결국에 아이가 이제 사람과의 모든 일을 대할 때 회피하고 두려움을 피하는 그런 임기응변식의 내 영역으로 발달하게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원래는 제가 아이한테 이제 제가 막 화가 나면 그냥 바로 내지르고 아이한테 미안해라고 얘기하는 편이 많았으면 지금은 내가 행동이나 말이 맞나? 라고 다시 한번 이제 고민을 하게 됐고 또 이제 일상생활을 하다가 만약에 뭔가 이렇게 상황이 이상한 쪽으로 막 치닫는 것 같으면 잠깐 멈추고 아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이지라고 다시 이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제주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이은정 어머니. 예. 네 우리 중학생. 네. 네. 이 아들의 연애 어떻게 잘 돼가고 있나요 지금도? 네, 좀 전에 보니까 214일 됐더라고요. 아, 그걸 또 확인해보셨어요. 214일. 그렇군요. 아, 근데 어머님은 어떤 이야기가 또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우리 권수영 교수님께서 이 사춘기를 둔 엄마들은 숭늉을 끓이면서 기다려야 된다고 했어요.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밤늦게 들어오는 아들 또는 좀 문제 있어갖고 입 대빨 나와 있을 때의 그런 모습들을 그냥 마냥 기다려도 될까가 좀 불안했었는데 그 말을 되새기다 보니까 좀 더 편안하게 좀 아이를 기다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와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고 또 제가 막 욱할 때는 우리 박 소장님께서 왜 감정 조절하는 감정 카드 가르쳐 주셨죠. 그거 떠올리면서 또 좀 감정 조절도 하고 너무 감사하고 주변에서 저한테 육아 상담을 요청을 하면 이 입에서 부모 링크를 보내줘요. 감사합니다. 와, 아우, 고맙습니다. 네. 예, 저희가 항상 뭐 전원 출석이다 해서 이렇게 마치 수업을 듣는 학생처럼 우리도 함께 들었는데 네. 정말 훌륭한 학생들이었네요. 맞습니다. 아닌가요? 우리가 좋은 방송을 잘 만든 건가요? 우리 모두가 어벤져스인 거죠. 특히나 저는 이 세 분께 너무 감사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저는 정말 인생의 멘토 세 분을 만난 것 같아서 그렇죠.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이 세 분은 네. 이 방송이 어떤 의미였는지 들어보고 싶네요. 사실 처음에 이제 그 우리 제작진께서 저한테 이 방송을 하자고 요청이 왔을 때 제가 사실 응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병원에서 환자 아이들을 진료하면서 이 아이들의 부모와 이 가족을 내가 조금 더 진지하게 만나서 병원에 오기 전 단계에서 해결해줬더라면 이렇게 진단을 안 받고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아이가 됐을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들끼리는 소아정신의학을 예방의학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사실 저도 이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더 좋은 그런 의사로서 거듭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감사한 방송이었습니다. 네. 저는 그 방송하면서 이 칼릴 지브란의 시가 자꾸 떠올랐어요. 칼릴 지브란이 이제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녀는 세상을 향해서 날아가는 생명 있는 화살이래요. 부모는 뭘까요? 부모는 그 화살을 잘 날아갈 수 있게 몸을 휘어갖고 화살을 쏘아야 되는 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등골이 빠진다, 뭐 등골 허리가 휜다 이런 얘기를 하나 봐요. 근데 궁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활을 쏘느니 궁수가 모르겠어요. 칼릴 지브란은 뭐 생명의 원천, 뭐 혹은 조물주로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칼릴 지브란은 이렇게 그 시를 마무리합니다. 궁수 손에 있는 활이요, 휘어짐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궁수는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활도 끔찍히 사랑한다. 그런 말로 마무리를 하거든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부모님들이 참 힘든 그 부모됨을 경험하실 때가 많이 있겠지만 하늘이 우리에게 이 부모를 허락하셨잖아요. 분명히 거기는 이유가 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큰 사랑을 꼭 기억하시고 부모됨의 즐거움을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시는 부모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모됨의 즐거움. 네. 네. 사실 저는 몸과 마음에 멍든 아이들이 좀 없는 세상이길 바랬어요. 항상 그걸 바랬고 매 회차 중간중간 또 우리 그런 가정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마음이 좀 더 잘 보호받고 또 그걸 희망하지 않았던 많은 부모들의 가슴에도 희망을 좀 주고 싶었었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지난 일들을 이렇게 쭉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서 동시에 앞으로 저도 아직 엄마로서 살아갈 삶이 아직 좀 창창할 거 아니에요. 그 삶 동안 더 사랑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방송이었습니다. 네. 48번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솔루션들을 드렸는데 솔루션이라는 게 정말 누군가에게로 가서 그 사람의 그 삶을 변화시킬 때 제일 빛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빛나는 순간들을 저희도 함께하게 되어서 매 순간이 영광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마지막 인사로 그런 인사 드렸었죠.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와 아이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네. EBS 부모가요 작은 파장이 돼서 정말 모든 아이들 또 부모님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쉽지만 네. EBS 부모의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네요. 네, 부모라는 이름으로 빛나는 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EBS 부모는 강연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 찾아가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저희는 이제 여기까지.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가풍모단도 너무 감사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보고 싶을 거예요. 난 엄마 사랑해요, 그렇게. 나도 엄마 사랑해요, 그렇게. 엄마를 사랑해. 엄마 사랑해요. 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항상 우리 너의 삶을 살아.